안녕하십니까. 저는 지금 서북 공심돈 앞에 와 있습니다. 저 앞에서 지금 뽑기를 만들어주고 계신데, 근데 지금 시간이 좀 있으면 저기 줄을 서고 싶은데, 지금 시간이 이제 와가지고 내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혼자 얼른 그림을 그리려다가, 혼자 그리면 또 재미없잖아요. 그죠? 누구랑 또 같이 번개를 허는 것 같은 느낌을 나도 가지면서 재미지게 그림을 그려보려고 방송을 켰습니다. 자, 뭘 그릴 거냐면요, 저 앞에 보이는 서북 공심돈, 요 왼쪽에 있는 높은 저 녀석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못 그릴 것 같고, 지금 시간이 또 내가 이제 왔는데 한장 얼른 그리고 가야 할것 같아. 지금 엉덩이도 굉장히 차갑고, 이 바닥, 이 돌바닥에 지금 앉아 있거든요. 돌바닥. 예, 얼른 30분에서 1시간 정도 얼른 끄적거리고 갈 예정입니다. 저쪽에는 갈대밭도 이렇게 쫙돼 있어서 되게 예쁜데, 자, 다음 기회에. 바람도 굉장히 차갑다고. 다들 저기 뽑기가 인기네. 저 앞에 뽑기가 지금, 뽑기 아저씨가 있거든요. 공짜로 그냥 주시는 것 같아, 줄만 서면. 아, 나도 빨리 그리고 가서 뽑기나 먹을까? 지금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. 달고나를 언제 먹이냐고 또. 그래도 오늘 명색이 전 세계 어반 스케쳐스들이 모두 모이는 USK 투게더가 벌어지고 있는데, 또 어반 스케치를 안할 수도 없잖아요. 그렇죠? 시간이 없으니 자세하게 또 그리지 말자. 자세히 그리지 말고 후다닥 그리는 거예요. 후다닥 저거를. 그래서 여기 후다닥 빨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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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, 좀 밑에 사람들 넣을까? 아, 넣고 싶다. 뽑기 하는 사람대로 넣을까? 요거 왼쪽에 높은 거, 낮은 거, 뽑기 우르르르. 아, 일단 이거를 손이 좀 얼었네. 이거, 아, 추워서 그런지 손이 얼었다. 어떡하지? 시간도 없는데. 이게 서북 공심돈인데, 이거 그 전쟁할 때 해자 이렇게 막아놓은 그런 거 있죠? 동그란 거. 이 앞에가 동그란 그게 있는 거고, 여기는 뭐 이런 거고. 저기 계시는 저 뽑기 하시는 분들도 다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을 본 걸까? 응? 여기. 저기 앞에서 뽑기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저 사람들도 다 오징어 게임을 보고 뽑기를 하고 있는 건가? 희한하네, 대단하네. 완전 위치 잡은 거랑 완전 틀렸네. 모르겠다. 기화가 진짜, 기화가 어려워 한국은. 한국에 있는 건물들은 기와만 잘 그리면 진짜 거의 대부분의 그림은 다 그리는가 봐. 그죠? 저기 옆에선 관광 설명도 지금 들으실 수 있습니다. 공짜로 관광 설명. 그래서 벽돌 색깔이 눈이 있게 해야 되나. 그래서 앞에는 다 보고는 겁니다. 이분이 전망이에요.
들어왔고 수원까지 그때부터 임야한 거고. 몰랐네. 쉽게 말해서 수원의 농업에 대해 이렇게 정조시대부터 조선 후기부터 있다 보니까 농촌기능청이 수원에 있었고 축산시험당 농촌점 그 다음에 서울농과대학이 수원에 있었어요. 그렇구나. 그런데 이제 정부 정책에 갖고 과천에 또 행정수초가 세정으로 옮기고 LH가 말만한 LH가 진주로 가고 전기세 올리는 말만한 LH 이것도 재밌어. 전주로 옮겼습니다. 손실없지 않냐고요? 아 이게 지금 약간 시려운감이 있네요. 지금 그나마 제가 햇빛에 앉았는데 어? 지금 내 등이 원래 햇빛이었는데? 아 잠시 햇빛으로 지금 이동을 감사합니다. 일깨워 주셔가지고 아차하면 큰일 날 뻔했어. 각도가 조금 틀어지긴 했는데 예 지금 각도가 문제니까 지금 손이 얼어가지고 자 이제도 삐뚤어졌어. 자 이거 완전 각도가 달라졌는데? 아이 맙소사. 아 모르겠다. 이제부터 상상해야 돼. 아 저 사람이 자꾸 손이 갈 것 같다. 어떡하지? 사람 안 그리려고 했는데. 아 이 앞에 있는 뽑기 하는 사람을 그려 말어. 아 고민. 진짜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땐 앞에 뽑기 아저씨 옛날 우리 동네에서는 띠기라고 했거든요. 띠기 전라도에서는 띠기라고 했습니다. 띠기 되게 받았었는데 진짜 어릴 때에도 거의 성공을 한 적이 없어. 예, 지금 더 어두워지기 전에 지금 몇 시야? 지금 5시가 다 돼가는데 지금 더 어두워지기 전에 예, 이거를 근데 사람을 그려도 되는데 이게 서북공심돈의 핵심 주제가 조금 이게 벗어날 것 같고 여기다가 이 위치에 딱 그리면 맞긴 하겠죠, 그죠? 아하, 그냥 여기 아 너무 주제랑 안 어울릴 것 같아. 그쵸? 그렇지만 안 그릴 수가 없다. 아 이런 재밌는 순간을 또 안 그리면 그쵸? 사람들이 관심 있어가지고 좋아하는 한 장면을 안 그리면 또 좀 이거는 어반 스케쳐스의 자세가 아닌 것 같아. 왜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가? 이 추운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다다닥 모여서 떠나질 않는가? 그 이유는 오징어 게임에 나온 뽑기 때문에. 좋아, 스토리 하나 나왔어. 우리 항상 이 스토리에 목마르잖아. 그쵸? 그리고 웃긴 장면 또 옆에 있거든요. 다른 거 여기 보시면 여기 이거 확대 안 되나? 확대 되는구나. 인스타그램 이야 이 카메라 대박. 여기에 포졸이랑 은여 한 분이 계속 서 계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서 손 소독제를 나눠주고 계셔. 진짜 아 종이 한 장 더 붙여서 옆에다 그리고 싶다. 근데 이거를 멋지게 조금 남겨야 하는데 주제가 이거는 안 나올 것 같고. 뭐요? 여러분 수원 화성 어차 구경하세요. 화성 어차. 화성 어차 회차 지점입니다. 여기 집안에서 구경하는 수원 화성 어차.
지나간 사람들이 전부 다 달고나일 뿐이네. 인기이긴 한가 보다 진짜. 아 예, 지금 웃고 떠들 때가 아니죠. 곧 있으면 해가 지는데. 돌 의자가 있거든요. 돌 의자. 제가 앉아 있는 돌 의자. 손도 굉장히 지금 얼어 있는데 엉덩이도 굉장히 지금 차가워지고 있습니다. 지금. 어, 효선님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효선님 등장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나비님 등장. 라이브 하고 계세요? 아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? 예요. 나 혼자 그림 심심하잖아. 그래서. 아, 만났어요. 누구랑 같이 그리고 있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라이브를 켜놨습니다. 곧 해가 집니다. 빨리 현장 그리시죠. 아, 예, 예. 저 달고나 아저씨 그림. 나도 굉장히 고민했어. 저 사람들을 딱 그려 넣을까 말까. 네. 넣네. 어, 넣었어. 하다가. 어떻게 하다가. 근데 그리는 게 기념이 될 것 같아. 그러니까, 그것 때문에. 밖에서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는 날도 얼마 안 남았어. 열심히 그려야 돼. 아, 추워져. 네. 이제 좀 갑자기 추워져서 그러지. 이제 좀 힘들어. 잠깐만. 내 지금 물도 안 따르고. 내 지금 물통에 물도 안 따르고 여기다가 붓을 집어넣었다. 지금 내가. 아니 이 그림 핵심은 지금 달고나라고. 지금 그럼. 배경을 칠할 때가 아닌 것 같아. 난 모르겠다. 빨리. 아 그러면은 가까이 가서 달고나를 그려야겠다.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. 저 아저씨한테 잠깐 얘기하시고. 그냥 나오신 건가? 저 손소독제 주는 사람들 퇴근했는데? 가고 나면 돈 받는 거 아니야? 저 옆에 따로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? 그래도 오늘은 어제 추운 것 때문에 다들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나와서. 근데 춥다 바람이 있어요. 춥긴 추워요 지금. 등 뒤로 찬 바람이 지금 불어오고 있어요. 어우 손 시렵다. 손이 시려워. 그 장갑 이제 보니까 손가락 장갑 그거 가지고 나가야겠다 이제. 또 왔습니다 여러분. 화성어차 구경하세요. 화성어차. 옆에서 구경하는 그림 그리는 효선님도 구경하시고 서서 그리시는 나비님도 구경하시고. 어우 손이 너무 차가워 지금. 엉덩이도 너무 차갑고. 그냥 의자를 피고 앉을 걸 그랬나? 예 지금 이제 완전 그늘이 왔네. 어? 정조대왕 구경하자. 여러분 정조대왕 구경하실래요? 하이 헬로. 재밌어.
안 될 것 같아. 이제 해가 넘어가서 더 이상 못 할 것 같아. 저 정리를 하고 그림은 여기까지 하고 가서 달고나를 좀 얻어먹도록 하겠습니다. 달고나, 달고나 출동. 와, 달고나다. 사람이 딱 없네. 추워서 사람들이 빠졌나 봐. 사장님 어떻게 달고나를 무료로 주시는 거예요? 제가 건설회사 사장입니다. 건설회사 사장님? 예. 그런데 소통이 안 돼. 사람들하고 우리 나이끼리 만나면 술이나 먹고 앉아 있고. 그래서 제가 소통하고 싶었어요. 왜냐면 우리는 뭐 우리는 시대는 이제 벌만큼 벌었잖아요. 그런데도 이게 우리들의 문화하고 지금 동떨어져서, 그래서 우리의 옛날 문화를 좀 젊은 사람들, 세상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고 싶었어요. 세상에. 서로 대화가 되고 하니까 장미라도. 와. 뭐 찍어드릴까? 어, 정리별로 있어요? 와. 아니요, 별하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. 별, 별, 별. 저도 별. 또 난이도 네? 있는 걸로. 어, 나는 쉬운 걸로. 별들에게 물어. 자기 우산? 여기 사장님 대단하시네요. 우산이 없어.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인생. 이렇게 근데 이걸 하니까 있는데. 소통이 좀 되는 것 같으세요? 예, 예. 내가 가까이 갈 수 있어서 좋아요. 내가 저는 수원시에서 알바하신 줄 알았어요. 아 그래요? 네. 저기 아까 옆에 그 손소독제 그 사람도 있었잖아요. 예, 예. 미안해요. 그래서 같이 그 좀 같이 수원시에서 이렇게. 알바로 하고 계신가 보다. 아, 그래. 봐봐, 세상에. 어떤 사람이? 진짜 되시네요. 네, 감사해요. 재밌다. 오, 근데 뭐 맛있게 드신 거 탄 것 같아. 예, 예. 좀 태워야 돼, 원래. 아이고, 이거. 그래요? 뭐 탄 것 같아. 네, 뭐 받았어? 약간이 너무 자동으로 되면 탄다. 약간 그 맛이 소, 나줘야 돼. 약간 아, 타야 돼. 소다 안 넣으니까는 저 뭐해지는 거야? 따뜻하다. 재밌다. 진짜 사장님 말대로 소통이 되네. 네. 네. 근데 느낌까지 이분은 뭐 하실까? 와. 우와. 이거 뽑으면 하나 더 주시는 거예요? 네? 못 뽑을 것 같은데요? 일부러 그럴 줄 알고 잘라야 될 것 같은데. 여기 어찌 된 거? 톱으로 자르면 될 것 같아. 아니 요지가 좀 거 그랬다. 끝바닥으로 핥으면 돼요. 네? 살살살 이렇게. 오지혁 님 보셨, 안 보셨죠? 예. 아니 마르기 전에 빨리 살살 해야 살살 하니까는 성공하더라고요. 별하고 얘기를 해줬는데 바로 요 옆에서 예 좀 세게 눌러드렸는데 금방 하더라고요. 그냥 어. 손으로 딴 뺐는데 1단계 성공. 어 축하드립니다. 1단계 성공. 살아남을 수 있겠어. 아, 옷을 여기를 이렇게. 아 공짜로 해드릴게. 줄 서세요. 공짜예요. 오 2단계도 성공. 어? 쉽지 않은데 2단계선 보통 떨어지는데. 아주 무식한가 봐요. 맞을 테니즈라.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제대로 찍어주셨는데. 이게 어디야 이게 어디야. 됐어. 됐어. 성공했어. 나 이거 처음 해보는 것 같아. 제 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드디어. 아직 안 죽었는데? 뭐? 왜 근데? 아 하면서 먹는 거예요? 뭐예요?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아 아무 생각이 없었어. 그거 잘하면 될 것 같은데. 잘하면. 어 예. 제 거가 찍히고 아, 있습니다. 아니요, 별이 있는 거지. 어 예. 감사합니다. 네. 그 맛도 있다 그러더라고요. 어? 아 이 조금 했어요? 조금 굳어야 굳어야 돼. 선생님 오늘 처음 나오신 거예요? 예, 봉사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이런 거 말해야 하느라고 이것도 봉사도 많이 많이 좀 이게 가능할까? 왜냐하면 봉사라는 게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이렇게 호응해주는 사람들이 중요하지 나 혼자 좋다고 아니 근데 요즘 이게 잘 나오셨네요. 어, 축하드립니다. 선생님 하나 더 감사합니다. 와 별을 얻었습니다. 저는 그럼 한번 뜯어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재밌죠?
자, 과연 뽑기를. 나 근데 나는 되게 깊게 파여가지고 네. 성공 잘 될 것 같아. 자, 그러면 잠깐, 난 그림 그리는 방송이었는데 달고나로 받겠습니다. 달고나 뽑기. 과연 잘 뽑을 수 있을 것인가? 지금 과연 이건 혓바닥으로 해야. 이야, 이거. 근데 이거는 두꺼워서 혓바닥으로 안 될 것 같아. 이거? 어? 아, 실패. 소개장이 죽었어요? 어? 처음에. 어? 아니야, 살아있는 것 같은데? 어? 살았어요? 아니야, 살았어, 살았어. 자, 자, 어. 자, 이거 좀 내려놓고. 아! 에이, 잘해야지. 실패야. 실패, 완전 실패. 그냥 뽑기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먹어보죠. 설탕 맛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오늘 이렇게 그림 그렸고요. 우리가 분명 그림 방송이었잖아요. 그죠? 자, 멋있네요. 그 라이브 방송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!